여기는 부천에 있는 안중근 공원인데, 독립운동가이자 의병대장이었던 안중근은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암살한 조선의 영웅이랍니다. 안중근은 비밀 결사 조직 동지 11명과 함께 왼손 무명지를 자른 후 혈서를 쓰고 단지 동맹을 맺어 조국의 독립회복과 동양 평화 유지에 헌신을 다짐하였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암살하고 달아나지 않고 붙잡힌 안중근은 나를 보통 살인범으로 판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의병 중장의 신분으로 전쟁에서 적장 이토우를 죽였을 뿐이니 전쟁 포로로서 응당 국제공약에 따라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리순 지방법원은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안중근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을 돌아다니며 많은 유목을 남겼고 리순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5개월 동안에도 유목을 써달라는 요청이 쇄도하여 하루에도 몇 점씩 썼다고 하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유목들을 바위에 새겨놓았네요.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간다는 것에 대한 괴로움으로 항소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는 항소를 고민하는 아들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다고 하지요. 그리고 편지를 읽은 안중근 의사는 항소를 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안중근 의사에게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만약 네가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내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과연 민족 영웅의 어머니다운 훌륭한 어머니셨네요. 안중근은 죽은 뒤에 자신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으나 형무소는 유해를 주지 않았고 32세로 짧은 생을 마감한 조선의 영웅 안중근의 유해는 아직도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했답니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독립투사와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동안 힘없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고초가 컸을까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은 조상들과 선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인 셈인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당시 소녀들의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